자, 오늘은 네, 여기는 그 카다몬이라는 곳입니다. 카다몬. 여기에 그 점심을 먹고 왔다 한다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메뉴는 뭐 이 샤브샤브 그런 거 나오고 이게 이제 박자 나오고 샤브샤브를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뷔페가 있고 뷔페가 가지 수가 상당히 많아요. 뷔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젊은 애들 먹기는 딱 좋습니다. 점심으로 먹는 거는 아마 좀 굶고 와야 되지 않을까. 고기 종류, 피자라던가 이런 고기 종류도 상당히 많고. 제 아들은 지금 일단 한번 쭉 오므려서고요. 네, 샐러드 여기 있죠? 초밥이 잔뜩 있죠. 초밥이 있죠? 초밥. 여기 뷔페가 쫙 있습니다. 닭고기, 피자 뭐 이런 거 있고 과자 종류, 후식도 뭐 하나요. 그래서 네, 이런 것도 있고 콜라도 공짜고요, 팥빙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드리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봅니다. 저도 그 가서 그렇지,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온갖 필요가 많아.
문자도 받아봤어. 일단 밥은 먹어야겠다. 잘 먹어봐봐. 밥은 좀 먹이면 되는 거야. 가면 에픽다이저로 야채를 좀 먹어줘야 돼요. 좀 드려라. 여기다 광고 잡아. 여기 광고 잡아. 빨리 빼. 빼. 빼내. 아니, 닭발을 빼내. 빼서 접시에다가 접시에다 넣는 거예요. 숟갈 치고. 일단 이제 싸먹는 거다. 이 야채를 넣어야지. 고기를 여기다 싸. 저는 뭐. 네 분이요. 페페 잘했고. 초밥 종류가 많이 나오고. 완전히 먹으면 괜찮아요. 괜찮아. 이제 월남쌈. 월남쌈 같은 건데, 여기 소스, 뭐, 갈릭 소스 같아요. 갈릭 소스. 소스에다 딱 찍어서. 밥집가도 맛있지만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. 10가지 불이라고 일찍 오라고 왔는데도 사람이 많네. 여기다 넓은 접시에다가 그걸 넓은 접시에다가 아우 연어 저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연어가 최고거든.
나가는 것 같긴 한데 160km 나가는 언뜻 보기에는 뭐 한 그저 100km 정도 나갈 것 같은데 겨울로 살아보면 어마어마해. 엄마 무시. 엄마 무시한다. 육질이 또 한 숟가락 먹고. 가끔마다 이 육수도 또 한 숟가락을 딱 먹습니다. 아우. 뭐 그냥 그래요. 뭐 먹는 게 다 똑같이 새우. 새우도 있고. 뷔페로 오면은 사람마다 취향이 틀려요. 야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부터 먹으면은 다양한 음식을 못 먹어요. 나중에 배가 불러갖고 천천히 먹어요. 야채를 좀 먹으면서 느긋하게 허리띠를 졸로 매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어놓고 아, 이거 도토리묵도 있네, 도토리묵. 아, 도토리묵도 탱글탱글하니 실망을 할 수 없는 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이따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따가 7시에 실방에서 뵙겠습니다. 네. 맛있게 해주세요. 지금.